여기는 양평 애견 펜션 현장입니다. 오늘은 인공폭포 네 번째 작업 중입니다. 네 번째 사탄. 오늘은 이제 바위 모양의 미장을 마감하고 거기에 칠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 바인더를 뿌려줍니다. 1차로 바인더를 뿌려주고 2차로 이제 바탕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일색으로 저렇게 바탕색을 칠해줍니다. 코너는 이제 그 기계로 뿌리면 날리기 때문에 붓으로 이렇게 일일이 구석구석 발라주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뿜칠로 저렇게 기계로 에어 기계로 도장 기기로 밑바탕을 칠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보기에도 아주 바위 겉이 나와 있습니다. 저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1차 여기 중간에 한번 물이 고였다가 다시 양옆으로 물이 흘러서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. 다시 저 밑에서 펌프로 다시 배관을 통해서 저 위 상단으로 물이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순환 방식입니다.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꽃나무나 나무를 심을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서 화분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실제로 공정상 오늘은 한 8일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. 어마어마한 품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.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. 이상 유명성 한옥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